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이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인간을 뜻하는 휴먼과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가 합쳐진 단어 휴머니티라고 하는데요.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네. 장르적 관점에서 보면 비엔날레는 네. 예술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자인 비엔날레는 디자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술은 우리에게 심미적 경험 그리고 위로를 주는 것. 네. 그런데 디자인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름답고 쓸모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서 요즘에는 디자인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2년마다 작품을 네. 만들고 또 폐기하는 속도에 부응해야 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비판적 관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 휴머니티죠.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네, 휴먼은 인간 그리고 네. 공동체, 커뮤니티의 네. 결합이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기령 총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자인의 근본은 인간이며 좋은 디자인이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디자인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는 물건이나 환경, 서비스를 만드는 것 디자인이다라는 네. 거를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또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네. 7개 전시관, 19개 존, 700여 개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본 전시를 만날 수 있는데요. 네. 네. 주제관에서는 사람을 노래하다 전시, 국제관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 네. 기업관에서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 체험관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광주다움, 광주 사람들의 생각, 광주 사람들의 움직임 등 네. 광주 문화를 담은 디자인 제품 마켓 네. 등이 운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팀장님께서 특히 기대하고 있는 행사가 있으신가요? 네, 2019년은 9월 6일은 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는 날이죠. 네. 네, 세계 디자인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9년이 네. 네, 바우하우스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때문에 국제관에서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이 열려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바우하우스는 1919년 월터 그로피우스가 세운 조형학교잖아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재조명한 하는데요. 네, 설립자인 월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의 이념의 네. 건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후의 건축소 모형 그리고 14명의 크리에이터가 각자 그들의 작업 방식으로 바우하우스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바우하우스가 현대 디자인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바우하우스의 형식과 정신들이요. 현대 디자인에. 네.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네. 바우하우스는 공예 회화 조각, 디자인 같은 시각예술을 총체적으로 통합한 건축을 지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실용을 결합한 종합예술을 학교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국제관 특별전 두 번째 파트에는 미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협업한 전시가 있는데요. 네. 네,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곳의 공동생활 프로젝트 네. 모델을 활용한 가상도시가 실내에 세워집니다. 네,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회와 인간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의 역할 측면에서 이번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죠. 휴머니트와 네. 대한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